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본격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퀀스 2강, 2강 32강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갑니다. 즉,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한번 오늘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건데, 한 40분 정도씩 해서 여러분한테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가서 하다가 빵구를 낄 수도 있고, 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을 막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면 도저히 제가 강의가 안 되잖아요. 학원에서 뭐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해 줍니까? 바로 앞에서 1대1로 하잖아요. 이제 이런 강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유료 수강을 하는 게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 공짜로 열정 페이가 제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퀀스 2강을 가는데, 자, 우리가 시퀀스 하면 좀뭐 그렇잖아요. 이제 자동이라고, 자동제어, 오토 컨트롤러, 자동제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 강의가 아닙니다. 실무형 강의인데. 근데, 아, 나 시퀀스를 지금 기사 시험에 공사 작업도 하고 시퀀스 시험을 봐요. 100번 이것이 최고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알거든, 완벽하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카페, 카페에 가서, 네이버 카페에 가서 그냥 검색어에 이디라 TV. 네이버 카페 안 해도 되고, 이디라 TV만 쳐도 네이버 아마 카페가 나올 겁니다. 네이버 카페도 난못 찾아. 그러면 뭐 방법 없어요. 죽어야지. 죽고가 살든가. 그건 제가 결정해 드릴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 가면, 이제 강의에서 시퀀스 1강에서 30강 해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전에 여러 강의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게 올라갔냐고, 여기에서 뭐 직입기동 Y 델타에 대해서 원리 등등이 이미 강의가 몇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델타 원리니 뭐 이런 거 중간에 한뭐몇강 지나가다가 꼭 계산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가서 네이버 카페 이디라 TV에 가면 조명 수전 설비 뭐 5만 개다 나와 있죠. 소방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네이버 카페는 어떻게 합니까? 회원 가입 합니까? 회원 가입 해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부 풀어놨습니다. 회원, 무회원, 동네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와가지고 볼 분들은 다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주 많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기초적인 그 전기 공부도 다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퀀스는 모타가 기준 아닙니까? 모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모타가 있다. 모타가 있으면 모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돌려볼 거예요? 이런 차단기 하나를 해가지고, 뭐 단상 모타도 좋고 삼상 모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삼상 모타로 그릴까요? 이렇게 삼상 모타. 그럼 삼상 모타에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이 차단기를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차단기, 단상이지만 이 차단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올리는 거야. 그다음 다 돌았어. 돌면 끄는 거야. 예. 요렇게 하는 거 있고, 우리가 그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은 어떤 거 있습니까? 컴프레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해서 이렇게 써도 돼요. 왜? 컴프레샤 앞에
여기서 자기가 자동으로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능, 컴프레셔 압이 찼으면 자동으로 잘라주는 기능이 여기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모터를 돌리면서, 뭐 이렇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쓰는 곳 많아요. 뭐 이 모터를 돌려가지고 송풍기를 돌리면서 뭐 별을 말리고 싶다. 그런데 뭐 무슨 자동 제어가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 달아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삼상이면. 단상 모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나 우리 그 현장에서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차단기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전 차단기, ELB가 있고, 예? 누전 차단기, 차단기의 종류를 ELB부터 할까요? ELB가 있고, 그 다음 NFP가 있고, MCCP가 있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는, 누전, 이거는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 명칭은 어스, 리커지, 브레커, 어스, 접지. 그래서 이건 누전 차단기. 어스, 리커지, 브레커라 그래요. 그래서, 어스, 리커지, 브레커를 우리가 누전 차단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플라스틱 차단기 이거 NFB NO 이건 NO 퓨즈 브레커 BRE 짜작 저 영화 안 씁니다 못 써 써도 못 쓴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사 시험에 3점짜리로 막 나오죠 NFB는 무엇인가 No fuse breaker. 요걸 써달라고 3점을 줍니다. 또는, 뭐라고 써요? 배선용 차단기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MCCP라는 게 왔어.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 그래서 열에 약해. 그래서 몰드. 몰드라는 단단한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MOLD 해서 몰드라는 거예요. 몰드 케이스로 된 거. 몰드 케이스로 되어서 서킷 브레커. 몰드 케이스로 된 회로. 서킷은 회로죠.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 이것을 MCC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명칭이 뭐예요? 이건 배선용 차단기지, 배선용 차단기. 자, 근데 MCCB든 NFB든 이게 빨간 버튼이 있고 뭐 노란 버튼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노란 버튼이 있고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는 노란 버튼이 돼서 누전을 차단시켜 주는 거고 빨간 버튼이 있으면 과부하, 과전류를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차단 기능이 있는 거,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동력에서 이런 거 쓸 때 있죠. 여기는 뭘 씁니까? NLB를 씁니까? NFB를 씁니까? MCCP를 씁니까? 삼상 NFB가 이거 둘 다 있어요. 자, 이거 ELB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제어에서는 ELB를 안 써요. 만약에 돌아가는 전동기가 조그마한 누전이 뭐 문제가 되는 건 없거든요. 전류가 샌다는 거 외에, 새서, 만약에 그게 감전 위험이 있다는 거 외에는 전기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냉온수기가 돌아가고 막 보일러가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ELB 차단기를 만약에 썼다 칩시다. 그러다가 물이 좀 뭐 바닥에 흘러서 어쩌다가 누전이 됐어. 돌아가는 게 그냥 팡! 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울 때는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팡! 세웠을 때는 어떻게? 복구하는 기능이 걸립니다. 그것을 원점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거,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제어에는 ELB를 쓰시면 안 된다. 쓰지 않아요. 아예 안 써요. 조작회로에도 안 써요. 조작회로에도 안 씁니다. 이거 안 쓰고. 어떤 거 써요? 퓨즈 써요. 퓨즈. 뭐,
통영 휴즈니 엘멘트 휴즈니 이런 휴즈를 써요. 휴즈는 차단 기능, 누전을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고 전부 과부하만 차단합니다. 과부하. 과부하라든가 단락만 차단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단기를 써야 되는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제어에서는 절대 누전 차단기를 쓰시면 안 된다. 쓰지도 않아. 전부 배선형 차단기 써요. 그럼 단상에서는 NFB, 삼상에서는 MCCB. 그래서 요거는 지금 MCCB가 되겠죠. MCCB. 지금은 왜? MCCB가 기본적인 시장이니까. 예전에는 MCCB도 없었어. 카본하이프 스위치에서 칼개 폐기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 제품이 그냥 상용화 제품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우기를 이걸 써서 계속 이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이 짓을 할 수, 이거 지금 올라가죠. 과부하가 안 걸렸어. 자, 이제 배선형 차단기 원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부하가 안 올라갔으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럼 내부를 빼볼게요. 이거 제가 풀어놨어.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 코일이 감겨있죠. 코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부하가 됐을 때 이게 전자석이 돼서 이걸 땡겨버립니다. 이걸 땅 땡겨요. 그러면 과부하 한번 시켜볼까요? 자, 지금 이거 올려졌습니다. 올려졌다가 전자석이, 이거 N상, 뉴트럴 상에는 눌러도 움직이질 않네. 이게 봐. 자, 이거 기울이가 빠지는데. 자, 이게 무슨 상이냐. 우리가 핫선, 상선입니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 삐져나온 거 빼버리고. 올려볼게요.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 당황스럽습니다. 안 올라가요. 이거 눌러서 과부하 차단하니까 차단기가 바로 안 올라갑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올려? 이때는 여러 번 해도 안 올라가. 이걸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야 돼. 꼭 내렸다가 이렇게 해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과부하 시켜볼게요. 딱, 과부하. 과부하 걸려면 딱 차단기 떨어져.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꾹 내렸다가 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과부하 차단이 됐어. 지금은 이거는 수동 이미 차단이고, 과부하 차단을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과부하 차단 됐잖아요. 올리려고 하니까 막 안 올라가. 근데 이제 뚝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 올라가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나 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속을다가 팔 수가 없잖아요. 접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 번, 그러면 사람이 직접 손대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여기서 스파크가 전동기에 갑자기 전압을 때리니까 이게 스파크가 펑펑펑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안 보여. 밤에 해보세요. 밤에 불이 반짝반짝반짝 해. 그럼 이걸로 계속 사람이 돌릴 수 있나요? 이거 장갑 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과부하 장치가 있어? 이 과부하 장치는 거의 그냥 쇼트 사고가 났을 때 빵빵 떨어지는 거지, 과전류 조금 흘렸다고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퀀스 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전동기를 하나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차단기는 메인 요 MCCB 이거는 지금은 380볼트입니다. 380볼트에 50암페어 차단기가 연결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이 내려온 중간에다가 이렇게 마그네트라는 것을 답니다. 마그네트. 이렇게 해서 접점.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MC라 그래요. MC. 마그네트 코일이라 그래요. 마그네트 코일. 자, 이 접점을 그대로 옆에서 한번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접점은, 이거는요,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했을 때 이 접점이 나중에 계속 열받았다. 아니 그냥 한번 붙이면 가만히 붙여있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버리면 이게 타버려. 접점이 타. 그러다가 차단기가 불어버릴 소지도 있습니다. 접점이 특성화 안 돼 있다. 그런데 이거는 특성화된 게 이거는 동입니다. 동. 이거는 동. 요 접점은 은이에요. 은. 단단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옆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어. 은. 이것도 은. 이것도 은. 이것도 은. 이것도 은. 이것도 은. 여기도 은이야. 여기도 은. 다 은으로 되어 있어. 은. 그러면 용량에 따라서 은의 함량이 틀려져. 은은 스파크 전기도 잘 통하지만 스파크 돼도 잘 녹질 안 해. 동은 약해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요 동 요거는 동이지만 이것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이 접점도 은도 마찬가지 오래되면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접점이 불량 나버리면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에 만약 모터가 있는데 딱 붙였다 떨어졌다 하다가 이게 불량 나면 전기가 요 두 개만 들어와 버려요. 요건 안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모터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삼상이 똑같이 들어와야 똑같이 이렇게 돌려주는데 한쪽의 코일에 요 코일 한쪽, 요 코일 하나가 망가져 버리면 모터가 한쪽으로 붙어 버립니다. 그것을 한 따위 한다 그래. 한쪽으로 붙어버려. 그러면 모터가 웅 하면서 안 돌고 열받아요. 이게 계속 안 달면, 그때 왜 못 돌지? 전류를 계속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열받으면 모터가 홀라당 타버려. 또는 여기서 모터가 홀라당 타면서 단락전류가 흘러요. 단락전류가 흐르면서 이 접점에 단락전류가 붙으면 마그네트까지 홀라당 불어버립니다. 마그네트. 이 모터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고 마그네트는 어떠한 판넬 이런 MCC 판넬에 있는데 이 마그네트가 불면서 불이 나게 되면 마그네트만 타는 게 아니고 이 판넬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양 선생님 그거 맞아요? 그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구 저 직접 태웠잖아요. 제가 태운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이 짓을 하다가 태워버리더라고. 저한테 묻지도 않고 하다가. 태워버립니다. 판넬 홀로당 태웠어요. 90년도에 부산에 자유랜드라는 데 수영장 고치다가 이게 영상 나간 거 있습니다. 이렇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무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그네트를 접점들을 나중에 점검도 하는 기술도 다 가르쳐드릴 거지만 이렇게 판넬을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단한 것도 타는데 MCC-B 접점은 아주 약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버튼이 과전류 버튼이 되어 있고 과전류 코일이 들어 있고 하니까 마구마구 내리다 보면 내구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래 쓰지 못하고 이거는 은 접점만 있지 자기가 뭐 차단하는 성능이 있어 뭐 없어 붙여주고 떼어주고 하는 성능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손가락으로 꾹 눌러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접점이 붙는 조건은 이 세 개가 이렇게 묶여 있고 여기서 진암철이 있습니다. 진암철. 진암철에서 이걸 땡겨. 땡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진암철로 전자석 MC 코일에 마그네트 코일이 전원이 220V가 딱 인가가 되면 이게 땅 땡기면서 이리 붙거든요. 그러면 이 마그네트 코일이라는 것을 해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는 지금 이 접점만 있잖아. 접점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마그네트가 있잖아요. 응? 마그네트가 있어. 이거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야 돼. 이걸 눌러야 돼요. 들어가면 누르면. 아, 이렇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실무에서 테스트할 때 마그네트 이제 이 기능, 테스트할 때 이거 누릅니다. 눌러서 확인해요.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온오프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접점을 확인할 때, 현장에서 할 때는 바로 이걸 눌러봅니다. 이걸 누르는 거나, 여기에 온시켜서 수동 버튼을 누르는 거나, 근데 수동 버튼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마그넷을 꾹 눌러서, 웅 돌아가는 거 확인해.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르는 것을 자동제어화 시키는 겁니다. 수동으로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옆에 이게 다 대기하고 있어. 이거 다 보조 자재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것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MC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요 MC를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회로를 그려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회로라고 해요. 주회로. 그러면 모터 용량이 만약에 380V에다가 5.5kg다. 5.5kg다 하면 5.5kg의 전격을 구해서 요 전격도 구해야 되고, 요 마그네트도 전격을 맞는 걸 사와야 돼요. 요 맞는 마그네트를. 오늘은 전격 구하는 공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보조 회로를 그리는데, 예전에 이게 220인데, 220V, 220V, 삼상 220V, 여러분들 만약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20V를 그대로 공부합니다. 380도 공부하고, 220인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220인 경우에는 단상을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휴즈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주회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220 그냥 그릴게요. 뭐 320 그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가 하나 필요하냐면, MC 코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MC. 마그네트. 마그네트 하나의 구성품이 다 옆에 봤죠? 구성품이. 그러면 MC가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와 있는 회로를 여러분들은 보조 회로라 그러고, 여기에 선로를 우리가 조작선이라 그럽니다. 조작선. 자, 그대로 그냥 까만 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까만 선으로. 여러분들이 도면에는 형형색색으로 그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까만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삼상이면 이렇게 220 따서 이렇게 삼상 220V인 경우에 이렇게 따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MC를 돌리기 위해서 이 정도 기본은 안다고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 PBS를 ON 하면,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 여기는 당연히 그냥 붙겠죠.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딱 전원이 들어가죠. 이게 여기서 전원이 인가가 되죠. 여기가 0이고 이게 만약 220이다.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MC 코일의 전원이 인가가 되면서 MC가 딱 붙습니다. 전원이 인가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으로 그리죠. 원이 이 코일에 놨대죠. 코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손가락으로 눌러줄 수 있냐고.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누르는데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 손 아파. 놔야 돼. 그러면 자기 유지. 이것을 자기 유지하는 것은 마그네트 붙었을 때 마그네트의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A접점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MCA. 이거는 MC 코일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 거. 이걸 A접점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접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A접점, B접점은 따로 그리지, 이렇게 MC 되면 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원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 붙는 거지. 이쪽에. 그러니까 이건 B접점이 되는 거고, 요거는 A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상식은 아마 알고 있어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만약 그린다 하면 이렇게 여기 콧봉점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푸시,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쓴다면, 여기서 동작을 시킨다 하면은 PBS를 on 하면 MC가 여자 되고, 여자 되고, 이거 여자라 그래, 여자. 찾아보십시오. 자기력으로 땡겨버린다. 에? 여자, 된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자기력으로 땡긴다. 여자 되고, 그 다음, MCA에 의해서 자기 유지 되고, 그 다음에 모터는 기동된다. 이게 동작 차례를 답을 쓰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자기 유지를 자기 보지 회로라고 했어요. 보조 지지한다. 무슨 나쁜 말이 아니지. 뭐, 잠자지, 가보지.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지 회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좀 보조 지지한다니까 뭐 그렇대. 그래서 요새는 자기 보지는 안 쓰고 자기 유지만 씁니다. 자, 그러면 잘라줘야 되잖아. 잘라주는 거. 그러면 지금은 돌다가 잘라줘야 되면 잘라주는 부분은 기본은 어디다 씁니까? 여기다 씁니다. 오늘은 이 수동 요까지 할 건데 기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PBS OFF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눌러버리면 빵 밖으로 눌러버리면 전원이 끊기면서 MC의 전원이 딱 끊기자마자 자기 유지가 풀려버려. 풀려버리면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지. 그러면 동작 정지. 이거 동작이 아니고 운전이라고 쓰고 정지는 PBS를 오프 시켜버리면 MC가 소거, 이때는 소거라고 씁니다. 무여자가 아니고 소거되고 모터는 정지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용을 알면서 시퀀스를 공부하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영어에 뭐 PBS 푸시 버튼 스위치 하면 뭐 푸시 이걸 뭐 다 영어로 쓸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프 기능을 여기도 썼지만 만약에 여기 안 쓰고 어떻게 많이 써버리냐면 요즘은 비상정지 개념으로 여기다가 써버립니다. 여기다가 오프를 여기다가 붙여버려. 여기서 자르나 똑같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이어지는 거야. 오프를 여기다가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PBS 오프도 되지만 여러분들 버튼에 보면 어떻게 돼요? 비상정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제일 앞단에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앞단에서 전체 회로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지. 임시. 이걸 일단 오프시켜보면 풀리는 건 풀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 비상정지라는 걸 씁니다. 그럼 여기 썼으니까 여기 써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는 과전류 기능이 있잖아요. 과전류 기능. 그러면 모터에서 과전류가 베어링이 나쁘든가 뭘 했을 때 과전류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회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THR 더머 히터 릴레이에서 열동 계전기. 이게 다 열동 계전기 개념이에요. 이게 열동 계전기 개념입니다. 기능. 코일에서 열 받으면 땅 떨어지는 거. 근데 열이 심하게 받으면 단락되듯이 합성시켜보면 빵 그냥 붙어버리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알아보세요. 자, 이거 접지측. 접지측도 세게 이것도 누르니까 떨어지네요. 또 양쪽 다. 어느 상을 관계없이 떨어지네. 그죠? 이게 THR이야. 열동 계전기. 열 받으면, 코일에 열 받으면 땡겨버리는 거. 예, 그런 방식. 자, 그러면 THR은 열 받았을 때 바이메탈이 늘어나면서 툭 치는 거지. 가서 이 새끼야. 툭 쳐버리는 거. 그런데 요즘은 THR을 많이 안 쓰고 EOCR이라는 게 예전에, 오래전에 발명됐지만 여기에 어떤 기능을 쓰냐면
이 자체가 이 안에서 끊어주고 때려주고 하는 전자식 계정기 EOCR, Electric Overcurrent Relay에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씁니다. 자, THR이든 EOCR이든 어디에다 붙냐면 접점이 여기다 붙습니다. 여기에. 여기에서 49접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X쳤던 거는 자기 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코일 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이런 외부에 바이메탈이나 외부의 힘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밀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 떨어져 버리면 다시 복귀시킬 때도 수동으로 밀어줘야 돼. 복구시켜줘야 돼. 이제 수동적인 개념이지. 이건 수동적. 그러면 49접점을 여기에 꼭 써야 됩니까? 아니지. 어디에서?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여기도 쓸 수 있고. 뭐 여기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붙이는 위치를 어떻게 하자? 표준화하자. 어느 정도.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 49 위치를 찾을 거 아닙니까? 49 위치가 항상 아 마그넷 뒤에 붙어 있다 해야 바로 찾지. 49를 말이야. 어디에 달 수? 여기에도 달 수 있고 여기에도 달 수 있고 여기에도 달 수 있고 오는 선로에 달아버리면 되니까 마그넷. 근데 마그넷 이 마그넷만 있을 때는 여기도 또 MC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MC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보면 전체가 다 잘려버리잖아요. 이것만 죽일 거면 이것만 죽여야 돼. 그래서 MC 뒤에 MC 1, 2, 3가 막 있을 수 있으니까 잘라야 될 하단에다가 열동 계정기 49접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자동 개념까지 또 자동으로 가겠죠. 자동 개념 가고 자동 개념 간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배선 한번 해보고 매일 그냥 뭐 그냥 여기서 이론만 말이야 막 배워가면 뭐 하냐고 여기서 바로 배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기 기사가 배선하는 거는 전기 기사가 배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능사는 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기능사는 이렇게 배선, 실제 배선하는 걸 작업형이라 그러죠. 작업형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전기 기사는, 이제 기능사는 이걸 작업형이라 그래요. 작업형. 그럼 기사가 됐다. 이것은 그냥 뭐 종이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전부 실제 배선도를 이해하고 거기서 쫙쫙쫙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도면, 작업형이 아니지. 펜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사는 설계형입니다. 설계형. 그래서 기사들이 다 설계해 오잖아요. 설계 다 해 오잖아요. 기능사는 설계된 것을 작업만 하면 되지만 기사는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전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형 시퀀스 강의는 이런 일일이 이유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아 TV 혹시 말이야 구독 안 누르는 사람 있으면 좀 구독 좀 눌러봐요. 아 구독자 뭐 눌러주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처음 얘기 1년 동안 하면서 아니 열심히 했는데 후원금을 한 뭐 1,000원이라도 보내주면 아 여러분들 이제 강의 열심히 하니까 뭐 슈퍼탱크 아니면 뭐 제가 계좌번호 보낼까요? 몇 강 하고 한번 보내겠습니다. 커피 한잔 값 주는지 보겠어요. 강의가 멋져야 커피 한잔 줄 거 아닙니까? 계속 뭐 줬도 못하면서 말이야. 커피 원하면.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잔 안 줘도 물 한잔 안 줘도 좋고 거꾸로 제주도 내려오세요. 제주도 내려와서 전화 딱 하시면 전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전화가 어디 있어요? 아유 씨. 핸드폰을 보면서 뭐 그것도 모르는 분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보실 때 뭐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여기 이드라 TV 하면 요 위에 뭐 구독이니 뭐 누르는 걸 있어요. 어떤 걸 누르냐면 요렇게 누르면 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정보들 나오죠. 근데 제일 위에 전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화가.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가. 어떤 거 한다. 예. 아, 이거 좀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무 업무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지금은 점심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시간 내내 할 수 없잖아요. 저도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건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러운 입으로 안 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먼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퀀스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마지막. 와, 저 양선생, 저 도사 같아, 도사.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어요. 노노노노, 도사 아니야, 도사 아니야. 아는 범위 내에서. 자, 마치겠습니다.